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네. 이런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있는데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더 문제가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과거에 한 2월 초에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안 대표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속 본심이 뭐냐를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 연이 불신. 그러니까 단지 2주 동안에 기본적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선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만날 분은요. 지난해 저희 뉴스쇼 월간 코너를 통해서 정치판을 분석하고 전망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월간 코너에서 빠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유인이 되고 이제는 정말 이쪽 저쪽 모두 경험하고 모두 잘 알면서 이쪽 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넓은 시각의 판 읽기, 전망,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를 펴낸 분이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오랜만에 뵈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서요. 아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전에 제가 뵐 때. 아니 뭐 신경 쓰는 일 없으니까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사세요 요즘은. 그러세요? 그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도 네. 자연적으로 뭐 어떤 일에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제 자유롭게지시니까 네. 훨씬 건강도 좋아지시고. 아니 참 우여곡절이 많은 대선입니다. 어찌 흘러가지고 이제 2주 앞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보시면서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대선을 보면은 87년 지금 헌법 체제가 생긴 이래 지금 8번째인가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예요. 그중에서도 뭐 외신을 지적하다시피 지금 이번 대선이 굉장히 저급한 대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급한. 예, 기본적으로 무슨 뭐 이제 네거티브만 남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 뭐라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현재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설명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적에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볼 것 같으면 네. 우리나라 출생률이 0.8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런 출생률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침체된.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초입에 우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침체 30년의 초입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참 각종 분야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런 과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갖다 획득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각종 사회 지표를 갖고 왔으면 자살률 OECD 평균의 배가 되고 있는 나라고 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아래에 있고 예. 노인 빈곤율은 뭐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가 각 분야의 갈등 구조의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국민의 8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을 안고 내년에 이 정부가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보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의 확산 추세를 볼 것 같으면 뭐 어저께 벌써 18만인가 뭐 17만 넘었어요. 예, 예.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양극화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다음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후보를 낸데 지금 지금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지난해 저랑 인터뷰하는 내내 제가 인터뷰 시작하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이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 침체, 긴 침체기의 초입인데 이걸 잡아줄 사람 필요하다는 얘기 저 갈 때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대선이 끝나가는 마당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 말씀. 자, 좋든 싫든 어찌됐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네. 2주 후면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내가 지금 판세를 보면은 최근에 뭐 각종 여론조사가 예,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그 박빙의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박빙. 그러니까 예. 2주 남았는데도 누구 하나 아주 압도적인 1위가 안 보이는 상황. 압도적인 1위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박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주 동안에 소위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건데 우리가 종전에 선거를 했던 때와 달리 지금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네. 얼마나 더 심각하게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것이 아마 투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아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누구에게 더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유권자들의 심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이 심화될 것 같으면 은 네. 일반 국민의 성향이 안전 추구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안전 추구형으로 갔을 적에 그 투표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누구한테 유리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그래, 미치는 그렇죠. 요소가 될 거다. 예, 오미크론 예. 이 코로나 상황 또 하나는요. 그리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외적인 요인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저런 것도 국제적인 저희 감각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 뭐 이 상당수의 유권자들의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제 심각해질 예, 경우에는 예. 그게 일반 선거 때와 좀 다른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때 어떤 거 좀 네. 고르자면 이제 그 두 네. 가지 정도 그게 보인단 말씀이세요. 그 변수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분, 전망을 하고 분석하는 분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데이터를 딱 보니까 벌써 결과가 초반부터 보였다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럼 데이터 쭉 이렇게 보시면 분석하시면은 그래도 누가 되겠다는 게 그래도 좀 읽히진 않으세요? 근데 저 이번에는 사실은 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내가 참 서울시장 선거 한 3-4개월 전서부터 당시에 국민의힘 자체 후보만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자강론. 네. 네 자강론이 아니라 일단 제1야당으로서 우리 후보를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참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넷이 있었는데 네. 이 네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단일 후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주변에 밖에 뭐 언론이라든가 뭐 일반 국민들이 뭐 시장 선거에 이기려면은 뭐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갖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때는 오세훈 후보도 오세훈 후보로 되기 전에 뭐 나경원, 오세훈, 네, 그다음에 네. 뭐 오신환, 조은희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어디 TV 토론회라 가지고서 단일화 안 하고도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단일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네 사람이 똑같은 견해.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해야 된다. 그렇게 주변에 뭐 당의 중진이라든가 외부의 뭐 언론 등등 할 거 없이 전부 단일화의 요구가 심한데 그때는 그 단일화의 협상을 갖다가 해서 우리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종결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가지고서 결국 와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여론조사 뭐 하면서 경쟁력, 그다음에 적합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서 오세훈 후보가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 후보가 다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회라는 것이 지도자를 표현되는 지금 35년